형은 조씨예요. 이렇게 조씨가 많어. 어, 다 조씨네 생각해보니까. 조씨를 이렇게 나오는. 1965년 예. 6월 30일. 어, 배우입니다 이분은. 근데 왜 이 말이 왜 나오지? 무슨 말이야? 자꾸 쓰레기라 그러는데. 아 그래요? 응 자꾸 쓰레기라 그러고 할머니가 다 글러 처먹었다는데. 어. 다 글러 처먹었고 그냥 한마디로 바지 잘못 풀어가지고 인생이 종초였다 그러는데. 자꾸 왜 바지를 보여주고 자꾸 바지를 풀었는데 바지를 잘못 풀어갖고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조금 많은 사람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.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운이 있어요? 우리 할머니 내려면 우리 할머니 만든다고 이 개 XX가 어떻게 다시 뜨냐는데. 아 그래요? 응. 뭐 방송에 나올 수 있나? 그러면? 못 나와. 근데 아까도 그 사람도 그러고 지금 현재 활동할 수 없는 사람.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갇혀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. 아 이분은? 그 활동을 하거나 지금 뭘 하거나 이런 그 제기 상태도 안 되고요. 지금 문제가 조금 많아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 사람.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정말 죽어야 될 정도로 운이 지금 내려와 있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. 좀 복구하기에는 좀 불가하다라고 내가 보기에는 할 수는 있어. 그러니까 약간 처음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왜 미친놈? 좀 뭐가 그런 느낌은 조금 있고 강렬한 건 조금 있긴 한데 그게 어서 오냐 자기 자신을 똘끼해서 오기 때문에. 조금은 재기하거나 이름 나거나 이러기는 힘든데 자꾸 바지를 보여 바지를 잘못 벗어서 인생이 조졌다 그러니까 개소리도 나는데요? 그러니까 이러면 개 XX야 쉽게 얘기해서. 일단 아 자꾸 개소리 나게 왜 네